술안주는 진짜 기가 막힌다. 아, 너무 맛있다. 야, 내가 거짓말 안 하는데 독일보다 맛있어. 아, 모르겠다. 오늘 그냥 먹고 망가질랜다. 1200 잔을 한번 보여줄 수 있냐? 봐봐. 여기가 1200이야, 여기가 1200이야. 미안하다. 약간 근성이 나왔다, 또. 옛날에 그 호프집 가면 항상 그러거든. 거품 없이 까득이요. 그러면 거품 없이 먹으면 맛이 없다 그래. 그 맛은 제가 결정하죠. 5000cc짜리는 잔은 뭐야? 5000cc.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나가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잘하는데 저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냐? 닦아요. 그러니까 그게 낫다. 저거는 그러면 학세 대짜 두 개랑 그 슈바인 학세 두 개 이렇게 하면 되냐? 그냥 종이별로 하나하나 정도 예상했거든요. 여기 뒤에 소세지도 있고 이래서. 나눠 먹어? 이거 나의 먹고 싶어서 온 거야. 진짜 맛있다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래서 너 불러온 거야. 너 살 빠졌지? 안 빠졌어요. 몸무게는 그대로 해. 너 배가 들어갔는데? 아. 형 근데 좀 빼야 돼요. 영화 찍어야 해서 저도 해요. 너 영화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형 그리고 길복선에서도 죽은 거 아니라니까. 여기 살짝 베어가지고 잠깐 기절한 거예요. 피 엄청 흘리던데? 아니에요. 그 정도 피면은 죽어. 겉에만 무조건. 베어가지고 빈혈이 와서 잠깐 기절한 거예요. 그럼 죽은 거야. 아니, 형 죽은 거다. 너 그 나중에 이것까지 해? 네, 네.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저기랑 가깝지 않네? 동덕여대. 동덕여대랑 가깝. 네가 또 동덕여대는 또 동덕여대 어렸을 때 다 돌아가냐? 찍고 있었어요? 나 두 개, 얘 두 개지. 그러니까 두 개씩이요? 나눠 먹게? 나눠 먹어야죠. 안 싸울까? 에? 형 소시지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형 충분하지 않아? 괜찮을까? 사이가? 점심 먹고 와가지고. 아 그래? 아니 근데 3식이 3시라서 그냥 밥을 먹었어요 저. 너무 배고파서.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주문 좀. 네. 네. 저희 이거 차이점이 뭐예요? 위에 있는 바이에른 학세는 되게 흔히 그 독일 정통 학세 겉이 바삭하고 속이 촉촉한 거. 네. 그리고 이건 오븐으로만 굽는 거고 이거는 그 이제 훈제를 해서 쫄깃한 맛이 있고 그리고 이제 콜라겐을 살리는 그리고 또 역시 오븐으로 굽는 거. 사이즈는 비슷해요? 사이즈는 이게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네. 그럼 이거 대짜 하나 하고요. 네네. 이거 하나 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소세지는 요 뭐 뮌헨에서 먹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두 개가? 네네. 둘 다 요건 이제 여섯 가지 맛이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뮌헨의 전통 소세지로 껍질을 벗겨 먹는 소세지. 아 껍질을 벗겨서. 아 네. 우리 말 안 해줬으면 그냥 먹었다. 네. 껍질 먹어도 상관없나요? 네. 먹어도 괜찮으신데 네. 껍질을 벗겨 드시면 아무래도 부드러운 소세지. 그럼 이거는 여섯 종류가 여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맛이 여섯 가지 맛이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저희 네. 이거 두 개를 바이젠하고 필스하고 먹는다 그러면 어느 맥주부터 먹어야 돼요? 바이젠 맥주는 이제 밀맥주니까 아무래도 진한 맛이 좀 있고요. 필스는 가볍지만 쌉싸름한 맛이 있는데 가볍게 하시려면 필스 먼저 드시는 게 낫죠. 필스도 1200짜리에 네. 그 맥주집 사장님들이 그 얘기 항상 하시더라고요. 위에 거품으로 이렇게 막아놔야 맛있다. 네. 그거 맛 날아가기 전에 저희가 빨리 먹을 테니까 네. 위에까지 장철강하게 네. 해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필수 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 얼마나 됐어요? 한 15년 정도. 이 자리에서만? 네. 그 동덕여대 여학생이 많이 오나요? 아니면 직장인들이? 직장인하고 키스트나 아니면 네, 국방 키스트. 정보들이 네. 그러니까 외국 다녀오신 분들이 오셔서 많이 아 그래요? 네. 아, 미안하다 여대생들이 별로 없는데라고. 그렇다고 여대생이 안 오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슈버인 학생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독일에서 먹은 학세 그것도 사이즈가 뭐 족발 그거만 하더라고. 근데 맛있더라고. 저는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제 다음에 형 이런 장소에서 할 때는 3대3 미팅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왜? 남자가 더 필요해? 아 이렇게 시켜먹는 사람이 있어요? 형 바꿔드려요? 이걸 드세요. 아니야 거품 이거 없잖아.
아니 이거 제가 들고 있으니까 500잔 같죠. 이거 500잔 아니니 진짜. 이게 1200이라고요? 좀 크긴 크다. 네. 옛날에 우리 저 대학교 때는 막 1000cc 잔 있고 그랬거든. 네. 1000cc 완샷 하고 그랬는데. 아우, 너 이거 모자르지 않냐? 아유, 아니에요. 충분해요. 진짜로? 네. 아니, 이거 하나씩 놓고 먹으면 되잖아. 이거 바로 나와요? 네. 그럼 이거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네. 아,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족발 바르듯이 잘 발라 먹어봐. 잘라드릴까요? 잘라주시겠어요? 어, 네. 괜찮아, 네. 네. 아, 그 뮌헨 소세지. 그 칼집이 다른 걸로 하죠. 와, 이것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어, 다음에 한번 진짜 따로 와야겠네. 껍질 원래 손으로 뜯어 드셔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겉과 속촉이네. 아, 요거는 안 잘라주셔도 돼요. 크게 하나 먹으려고. 일단 껍질부터 한번 그냥 안 찍고 먹어볼게요. 소리가 여기서도 들리는데? 와, 진짜 제대로 겉바속촉 있네. 그래? 와. 근데 이거 독일 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저 맥주 먹으러 갔더니 이거 1인당 하나씩 막 먹던데요? 맞아요. 작은 돼지를 써요. 아.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돼지를 주로 거의 안 하니까 휴가 쓰고요. 그리고 와. 저도 이것만 배우러 갔는데 5년 보냈어요. 아. 안 갈 필요가 없어요. 5년 계셨어요, 독일에? 6년. 6년이요? 이거 맥주도 독일에서 오는 거예요? 네, 독일에서 오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좀 탄산이 좀 적고. 맞습니다. 진짜 독일에서 와요? 네. 어, 그럼 계속 비행기로 가는 네, 네. 거예요? 아니요, 배로 오죠. 배로? 네, 비행기로 오면 아,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 아니, 그러면 그게 생맥주가 뭐 한 달, 두 달 뭐 이거 유통기간이나 뭐 이런 거 없나요? 있죠. 통상 6개월 정도 보통 하고요. 아, 6개월. 네. 나는 여기 와야지, 와야지 했는데 이게 맥주를 한 잔 먹어야 되잖아. 내가 되게 아침에 찍잖아. 근데 아침에 먹고 바보 돼갖고 하루 종일 바보 돼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여기는 장사를 또 5시에 하고.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다. 이게 옥토버 페스트 가면 그 아가씨들이 막 20개씩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 사이즈가 이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20개를 들어요? 진짜 좋구나. 저 이거 하나도 지금 버거운. 소스는 이거 좀 좀. 네. 그 국물은 뭐예요? 이거는 그 소고기 국물인데요. 네. 원래 거기서는 맹물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소주로 드시잖아요. 네. 소주 한 잔 드시기 편하게 조금 저희가 아. 신경을 써갖고 만드는 거예요. 이 껍질 벗겨 드시는 거는 원래 이거랑 같이 독일 미네네 아침 식사로다가 드시는 경우고요. 이렇게 한번 자르시는데 다 자르지 마시고 끝에를 네. 네, 드세요. 드시면 여기다가 아. 네, 레 소스를 담으시고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오 너무 부드럽다. 두 번째는 아 반대로 껍질을 껍질을 먹어도 되는 거죠? 드셔도 돼요. 네. 먹기 힘드셔서 귀찮으니까 괜찮아? 네. 와, 야, 소스 진짜 부드럽다. 맛있는데? 쓱 없어지는데? 네. 어 소세지 말도 안 되는데 잇몸으로 눌러도 없어져. 그냥 껍질 드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 껍질 아, 그래? 질기지도 않아요. 진짜? 껍질도 부드러워요. 그냥 그전에 먹던 소세지랑 거의 똑같아? 네. 나 이거 벗겨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껍질이 셀 줄 알았는데. 아유 모르겠다. 오늘 그냥 먹고 망가질란다. 벗겨 먹는 게 맛있어. 아니 저는 이게 끝, 부드럽다가 끝에 쫄깃쫄깃 씹어 먹는 그것도 좋은데. 이거 두 손으로 먹어야겠다. 한 손으로 먹으려니까는 약간 떨려. 아.
역시 술은 낮에 마셔야 빨리 취하는 거 같아. 그럼. 나 술 먹어야 엄마 아빠를 공경하고 그러지. 근데 낮술이 진짜 기분은 더 좋아요. 왜냐면 해가 떠 있으면 해 떨어질 때까지 야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술을 먹을 수 있냐 이런 즐거움이 있잖아. 형 그리고 낮술이랑 저녁에 먹는 술이랑 차이가 없는 건 끝나는 시간은 똑같더라고. 낮술 먹으면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은 똑같이 끝나지. 아 사장님 네. 빨리 저도 한번 해주세요. 네. 좀 빈속에 먹으니까 알딸딸하네. 형, 저 지금 확 오는데요, 지금 술이? 지금 뭘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잡내는 전혀 없고. 잡내는 일부러 없고. 너무 부드러운데, 일단? 이거는 껍질은 완전 바삭한데 안에가 너무 부드럽다. 와, 수육으로 해도 이렇게까지 부드러울 수 없을 것 같아. 껍질이 완전... 저는 진짜 이거 동네에 있으면 맨날 가서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깜짝 놀랐잖아. 놀랐잖아 이거. 죄송합니다. 불을 붙일 거니까. 네, 소세지를 옆으로 좀 빼고요. 네. 어이, 멋있게 나오네. 조심 조심. 우와. 이걸 알아서 짜는 게 낫잖아. 아유. 아, 저 내라고 했어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네. 이렇게 또 오, 괜찮아요. 다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봐. 형, 제가 맨날 챙기잖아요. 형, 왜 그래? 알았어. 뭐 봤어? 줬어요, 제가. 워낙 맛있어. 빨리 왔어야 되네. 진짜 맛있어. 야, 완전. 어? 버리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잠깐 넣어. 아니죠? 예, 네. 깜짝 놀랐네. 아, 저희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뼈도 먹긴 먹어서. 먹어봐, 진짜. 와, 나. 우와! 와. 2kg 되겠다, 이거. 무거워서 힘들다. 아우, 아우 일단 배부른데? 이제 안주를 많이 못 먹겠다. 그러니까 맥주가 너무 많아. 와, 술 안주는 진짜 기가 막힌다. 아, 너무 맛있다. 야, 내가 거짓말 안 하는데 독일보다 맛있어. 더 안 가봤지만 맛있을 것 같아. 거기서 먹은 거는 사장님 냄새가 약간 있어요. 돼지. 원래 돼지고기는 돼지 냄새가 나는 거야라고 생각해요. 삶아서 먹는 돼지 자체도 그 아이스바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렇게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 자체를 그냥 아날로그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거기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요건 약간 훈제 햄 느낌. 그렇죠. 훈제한 거. 독일에 이렇게 불쇼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슈바인삭세라고 하는 이 족발을 알릴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겉바 속촉의 정석이에요, 정석. 아, 나 만취 현 선생 될 것 같다. 아, 괜찮아. 이거 갖고 와서 먹어봐, 두 개. 일부러 두 개 남겼어. 와,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사장님 우리 이거를... 소세지 네. 6개짜리 또 남았죠? 그럼요. 네. 그 작은 소세지는 선택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희 조그만 거 안 좋아해서요. 저희가 일단 조그마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뉴른베르거라고 그 두 번째에 있는 건데요. 독일 가장 오래된 소세지예요. 그거 일단 주세요 그럼. 네. 나는 얘 너무 맛있어. 소세지도 맛있는데 맛있어. 와, 내가 먹은 그 학생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이거는 형 그냥 딱 맥주 안주예요, 맥주 안주. 형님 이건 뭐예요? 아 소스가 하나는 머스타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칠리. 이거 칠리. 네, 이건 바베큐 소스. 바베큐 소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모과랑 겨자랑 그걸 꿀이랑 숙성시켜갖고 네, 겨자씨랑 해갖고 만들어지는 소스인데요. 이거 포장해 갈 수 있으면 애들 진짜 애들도 좋아하겠다. 사장님 여기 포장은 되나요? 포장도 돼요? 어, 네 포장 되세요. 네. 저 얼마 전에도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형 거 처음 찍을 때 제가 간 거잖아요. 언제냐? 간식원 들어갔을 때.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나쁜 놈들! 한 2년 됐지? 거의 2년 됐죠. 야 이거 그 소고기 국물이라는데 먹어야 되나? 아유. 저도 아까부터 약간 이게 국물이 궁금하게 먹는 거. 괜찮은데? 이거 그냥 밥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응. 밥 말아 먹어도 되겠는데? 너무 괜찮은데? 소고기 묵고 응. 업그레이드 약간. 아 국물까지 신경 쓰시는구나. 그래 이거 먹어야죠 진짜. 무슨 향이야? 일단 형 여기 소세지 다 붙더라고. 와 소세지 어떻게? 이거 아까 거랑 똑같아? 똑같진 않아요. 이게 뭐라 표현을 못하겠어 진짜. 저도 이게 처음 먹어본 맛이라서. 어 맛있다. 아 이게 아까 아, 작은 거 뭐야? 그것도 하나씩 해보자. 이거, 이거 형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뜨겁잖아요. 아 이거 찍어서 갖고 움직여. 지금 넣으면 큰일 나겠다. 뜨겁겠죠? 아 엄청 어. 아 잠깐만요. 원래 독일 맥주는 아래를 부딪혀서 소리를 내요. 아래요? 네. 이렇게요? 네. 그, 이렇게도 좋지만 밑에를 부딪히면 그 잔도 깨지지 않지만 아, 원래 네. 바이에른 전통이 밑에를 힘껏 쳐야 미인을 얻을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 네, 그쵸. 그리고 아래, 것 같은데요? 아니, 안 깨져요. 웬만큼 쳐갖고는 안 깨져요. 아, 바이에른의 전통이에요. 전통이에요. 네네. 와, 이거는 진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아꼈다, 참고. 사이즈 보이냐? 기가 막혀. 근데 맛술이 진짜 술이 많이 올라와. 오늘 형 빨리 한 잔 더 시키세요. 왜 저 다 먹을 때까지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네. 필수로 거품이 아예 없게. 네. 네. 예, 요 잔 거. 네. 아. 어머, 저 어떻게 다 드시네요. 그렇게 한 잔 더 부탁드릴게요. 맛있다. 식은 다음에 먹어도 맛있어. 와 진짜 진짜 많이 맛있다. 응? 자 오늘도 기깔나게. 아 여기 약소하게인가? 약소하게. 저 같은 후배가 어디 있어요? 불금을 형이랑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저 압구정 뜨면 난리 나요 지금. 어? 조진웅 선배인 줄 알고 다들 오해해가지고.